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 장애인골프협회 회원들과 성남시 파크골프 동호회 모임이 7일 오전 성남시청 앞 광장에 모여 1인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소희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성남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 장애인골프협회에서는 지난 5일 골프장 개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7일 오전 다시 1인 시위를 가졌습니다. 성남시 장애인골프협회 회원들과 성남시 파크골프동호회 모임은 7일 오전 11시 30분쯤 성남시청 앞 광장에 모여 1인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성남시민은 18홀 파크골프장 조성을 촉구한다. 성남시 파크에는 왜 골프장이 없는가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1시간 30분 동안 침묵 시위를 벌인 뒤 해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언론 포털 통신사 박소희 아나운서입니다. 네, 현재 성남시 탄천변 주변에는 9홀 규모의 골프장이 있는데 지금 성남시 장애인협회 분들과 또 장애인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고 해요. 어떤 점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장애인골프협회 회장 이규리입니다. 저희 협회 회원들 중에는 우수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 대표로 4명 정도가 출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그 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9홀 정도 지금 순회동 탄천변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골프협회 소속 선수들의 훈련용 골프장이 필요하고요. 동호회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8홀 전용 파크 골프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네, 지금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에 그치는데 저희는 당연히 이런 저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혹여나 이게 관철되지 않는다면 성남시 장애인골프협회와 동호회 회원들이 직접 나서서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을 만나고 성남시 의회 의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건네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이들 단체의 주장에 대해 성남시 측의 한 관계자는 시 측에서도 장애인들의 경기를 위한 골프장 부지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역 여건상 적당한 부지가 없어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탄천변에 골프장을 조성할 때 18홀 규모로 만들어야 했는데 9홀만 만들어 장애인들에게 오랜 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충분한 수기를 거쳐 대체 부지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성남시 장애인 골프협회는 지난 5일 성남시 파크 골프장에서 18홀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우수한 경기도 대표 선수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성남 지역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구장 부족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며 늘어나는 동호인들과 선수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 18홀 크기의 파크 골프장과 선수 전용 훈련장 조성을 촉구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소희입니다.